예, 신형 제규어 XF, 이제 3.0 슈퍼차저 이제 엔진 룸입니다. 이제 신형 제규어 XF에는 이제 네 가지 엔진 모델로 이제 출시하게 되겠습니다.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포함해서 2.0 이제 가솔린 엔진하고 3.0 디젤 그리고 3.0 슈퍼차저 엔진이 이제 탑재되겠습니다. 그쪽 메뉴 버튼을 예, 통해서 하는 거죠. 메뉴 버튼을 디스플레이 네. 세팅으로 가시면요. 네. 여기에 테마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테마를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아, 예. 이게 총네 가지로 아, 선택이 예,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네 선택을 가지 할 수가 정도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 뒤로 가시면은 네. 맵이 있습니다. 네. 맵을 아, 맵 선택하시면 선택하면. 예, 아,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풀 내비게이션이 보여지면서 네. 주행 정보는 차량 아래쪽에 주행하실 네네. 때는 전면만 보시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나오니까요. 주행하실 수 있게 계기판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그럼 이쪽을 볼 필요 없이 이쪽으로 집중해서 우전할 수 있는. 예, 이쪽은 그래서 다른 화면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예,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 점점 이제 버추얼 시스템 하는. 근데 이게 10점 아까 3인치, 2인치 10.2인치입니다. 정도고 네네. 12.3인치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 예. 예, 좀 말이 12.3인치 작은 건 아닌가요? 세로로 올라가면서? 이게 그 10.2인치인데 와이드 스크린이라서요. 2560에 568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와이드하기 때문에 좀더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예,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죠. 둘다 이제 풀 HD로 제공을 하고 조금 위쪽으로만 이제 세로로 올렸으면 더커 보이는 있습니다. 네.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제규 F 페이스부터 전부 다 X이나 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네. 대부분 다 똑같은 스타일로 갔는데 예. 어떻게 좀 제품 간에 차별화를 어떻게 두실 생각은 혹시 따로 네. 있는 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인테리어나. 이제 XE 모델부터 해서 오늘 보신 XF 그리고 향후 나올 F페이스까지 전체적인 센서 페셔 디자인도 이제 통일감 있게 갑니다. 그리고 10.2인치 모니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근데 뭐 저희 XJ 같은 경우는 좀 센서 페셔 디자인을 차별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외관도 패밀리 룩으로 받으시, 실내 인테리어도 전체적인 패밀리 룩을 추구하되, 이런 로테이팅 에어밴드라든지, 이런 디테일 부분을 차이를 둬서 모델별로 이제 간극을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것도 나왔습니다. 로테이팅 되는 거죠? 예, 엑셀프 기존 모델도. XF에서 고객분들이 좋아하셨기 예. 때문에, 차량 이제 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들어가면서 에어밴드가 열리는, 그래서 영국차 특성이 이런 가죽 재질이나 따뜻한 촉감을 느끼게 하고, 시동을 걸었을 때 드라이브 셀렉터가 올라오면서 이제 로테이팅 에어벤트 돌아가면서 이제 고객을 맞이해주는 예, 이렇게 고객과의 그 운전자의 교감을 되게 추구를 하거든요. 기존에 XF 고객분들 좋아하셨던 그런 요소들은 신형 XF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네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 계기판이나 이런 것만 바뀌는 거지, 색깔이나 완전히 다른 이제 개인, 요즘에 그 인디비주얼 해서 퍼스널화이즈 돼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한다든가, 약간 좀더 그런 시까지는 아직 아닌가요? 향후에는 뭐 고객이 원하는 그 그래픽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어차피 쿼드코어 프로세서 있고 어떻게 보면 최신형 컴퓨터가 차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퍼스널라이즈된 좀더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피처들도 제공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기본 네 가지 모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이제 50mm, 이제 5cm 정도가 이제 더 넓어졌고, 2열 공간에 그 헤드룸하고 이제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 뭐 아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이블레이드 시그니처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DRL이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 타입의 그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프론트 부분은 이제 측면에서 보면 기존 XF에 비해서 프론트엔드가 상당히 날카롭게 떨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규 XF 이제 3.0 디젤 모델이 되겠습니다.